기술사와 디아블로1, 디아블로3에 옮겨놓은 던전 하나였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또 운영술사가 2017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었고 디아블로1 던전은 막말로 신속 출시했다고 합니다. 수영을 하는 던전은 발전했습니다. 기대가 되는 어떤 탓인지 팬들의 신망은 이만저만이 아닌 채로 그의 분리지표는 마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운영술사에 대한 소식만 흘러나오던 디아블로3에서 바로 몇 주 전인 3월 초 무려 디아블로4의 개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디아블로 관련 소식들을 다루는 해외 유튜브에서 디아블로2를 개발하는 디렉터이자 현재는 블리자드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브레이크가 유튜브에서 디아블로2의 문제를 파악한 것입니다. 브레이크의 말에 따르면 디아블로4가 나올 것이고 이전 시리즈들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데 놀랍게도 그 방식이 훨씬 오래됐습니다. 오픈월드 게임의 예를 들자면 역시 폴아웃과 스카이림을 빼놓을 수 없는데 디아블로가 이 방식을 채택한다니 쉽사리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디아블로 3가 역시 굉장히 기대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세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디아블로의 팬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도 의외로 굉장히 시들한 마음을 보였는데요. 블리자드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블리자드의 악명 높은 개발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디아블로3만 해도 장장 12년을 개발했고 심지어 나온 결과물도 상당히 유명한 부분이었는데 과연 디아블로4의 개발 소식이 사실이라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팬들의 눈앞은 깜깜할 뿐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농담삼아 디아블로4는 디아블로에서 30주년을 기념해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농담같지 않아서 결론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디아블로의 21주년입니다. 그래도 디아블로 3는 팬들에게 디아블로 4라는 이름은 설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통해 홍삼이라고 불리던 게임이 홍삼으로 탈바꿈할 때마다 애초에 오리지널 버전이 많이 부족했던 만큼 그간 그 한계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돌파구를 아예 새로운 시리즈로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블리자드 프랜차이즈의 다양한 소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박경현 채널.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Yeah, 몰라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없어도 된대요. 어머, 그거 특전형 건강한 소식이다.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저만 돌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지만 다른 애 카카오뱅크. Yeah.
어릴 때부터 난 특별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엄청난 잠자리를 지닌 찬자라라고. 지식을 찾아 이시리 성소로 왔다. 대가들의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했다. 당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래된 책과 그 안에 적힌 예언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과 나의 인도를 따라왔다. 그리고 어느 날 천장에서 겨우 떨어졌다. 바로 나의 때가 왔다는 징조였다. 서쪽의 트리스트랜드로 간다. 별을 예견하는 어둠을 막기 위해 내게 손짓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내가 권력을 거스른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권력을 따릅니다. 그들이 이름을 주었다. 하늘에나 가난 볼 때마다 종말의 시작이라 마음을 한다고. 나는 권력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따른다. 구름에 응답하는 나뿐이다. 존재하신다. 어디 가나 변화의 징후가 보입니다. 바람의 차가움이 예사롭지 않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금 불길이 하늘을 가로질러 온 천상을 붉게 물들인다. 나는 장군들의 뜻을 이행하는 자다. 그분들이 무언가를 보실 때 나는 눈이 되고, 그분들이 무언가를 치실 때 나는 주먹이 되며, 그분들이 진실의 불을 밝히실 때 나는 횃불이 된다. 장로들은 하늘에 불이 떨어진 곳으로 나를 보내셨다. 나의 길은 분명하다. 불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되살아난 시체들을 트리스트럼에서 몰아낼 것이다.
지옥의 존재들이 우리 가족을 몰살한다. 제정신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광기는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난 겁에 질린 채 홀로 남겨졌다. 그때 그들이 날 구해줬다. 지옥의 생명체를 이 세상에서 몰아내겠다고 한대뭉치 생존자들이었다. 그들은 내게 악마에 대한 힘이 있음을 보고 날 인간 병기로 키워다. 준비는 끝났다. 유성이 트리스트라로 떨어졌고, 그 지나간 자리에서 죽음자들이 깨어났다. 내가 놈들을 무덤으로 돌려보내겠다. 한때 난 사냥감이었다. 이제 내가 사냥꾼이다. 이젠 지겹다. 의미 없는 전투. 부족민들은 떠나버린 신을 청주하지만 나는 떨어져 나와 홀로 떠난다. 고향은 해하가 갔지만 난 아직 건재하다. 엿새 전 별똥별이 트리스트로 마을을 강타했다. 죽은 자들이 별을 따라 일어난다. 이건 어떤 악마인가? 이토록 오랜 세월 찾아다녔던 존재, 내 검 아깝지 않은 상대일까? 나는 케인을 구해냈다. 그는 별이 이르는 길을 어떤 괴물이 지키고 있다고 했다. 해골 왕이라는 괴물을 날 막지 못하리라. 떨어진 별은 사람이었다. 그저 인간이었다. 그의 추락에 나의 성전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를 케인에게 데려가겠다. 그러면 알지도 모른다.
Oh,
Come on.
Yeah.